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고급 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A26부터 A27 영역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음, 수량이 10 이상이면서, 뭐, 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end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이라는 조건으로 작성합니다. 수량 데이터가 있는 g, 어, 2셀을 클릭하시고요. 그 값이요. 그거나 같습니까? 1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10 이상이면서, 매출액을 선택합니다. h, 2셀의 값이, 음, 만으로, 100만을 100만으로 나눈 몫이 5 이상입니까? 아 h2셀을 어 100만으로 나눴을 때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라고 몫을 구하기 위해서 쿼션트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QUOTIENT라고 입력하시고요. h2셀을 선택하시고요. 100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매출액을 100만으로 나눈 몫이 5 이상인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고 엔터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저희는 회사명과 그 다음에 자전거명과 매출액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그 다음 추출하고자 한 위치 a 30 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음, 두가지 조건을 어,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현재 A1부터 J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26부터 A27을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A30부터 C30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어, 두, <laughs>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 두 건이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J2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열 번호가 3이거나 열 번호가 10인 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하는데 어, 등호 입력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OR함수 입력하시고 컬럼 함수를 통해서 현재 열의 번호를 가져옵니다. 그 값이 3입니까? 다시 컬럼 함수를 이용하셔서 현재 열의 번호를 가져오신 다음 그 값이 10입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3 또는 10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기울임꼴, 그 다음, 글꼴 색깔을 선택하셔서,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확인 버튼 누르셔서, 어, 네, 세 번째 열과 열 번째 열에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i3부터 아니, i 이 I3, 아,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네 뭔가 주소가 다르다. 생각했어요. I3부터 I25를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K3부터 K25를 선택합니다.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보호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어, 셀 잠금과 수식 숨김, 잠금과 숨김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음,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토 탭을 클릭하시고요. 시트 보호를 클릭합니다.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시트 보호는 지정하지 않을 거니까 암호 시트 암호는 시트 암호 어,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정하지 않을 거니까 암호는 입력하지 않고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는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보기에 가셔서 통합 문서 보기에 음, 페이지 나누기 보기를 클릭합니다. 100% 클릭하셔서요. 어, 다음은 음, B2부터 K25 영역만 한 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계라인을 드래그하셔서 B2셀 맞추시고요. 이 e 아래 높이를 조절하셔서 이 행에 맞추시고요. H와 I 경계라인을 바깥쪽 K 바깥, 바깥으로 드래그하셔서 음, 한 페이지로 조종, 어, 조절될 수 있도록 어, 드래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보호와 통합문서 보기, 기본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의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와 예약 주문을 이용하여 수량의 차이만큼 그래프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의 차이는 재고 마이너스 예약 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3의 거서를 갖다 놓고요. 재고 마이너스 예약 주문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럼 7이란 값이 구해지네요. 그래서 수량의 차이만큼 음 검정색 삼각형을 세모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표시하고 만약에 오류가 표시된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어 마이너스가 표시된 부분이 있네요.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니까 차이가 0 미만일 때는 양수로 어 하얀색으로 반복해서 표시하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결과가 나온 데이터는 하얀색으로. 그다음 어 그냥 음 양수 결과가 나온 데이터. 그냥 7 그다음에 2, 3 이렇게 결과가 나온 데이터는 검정색으로 반복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거서를 G3에 갖다 놓고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검정색 삼각형을 한번 반복을 해 볼게요. R, 리 PT라고 입력하시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누르셔서요. 저희는 검정색 세모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2, 3부터 어, f3을 뺀 값만큼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요. 첫 번째 데이터는 문제가 없어요. 잘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 결과에 마이너스가 있었던 부분에는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이값을 양수로 표시해서 하얀색 삼각형으로 반복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수식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f error 만약에 지금 실행을 했더니 밸류 오류가 표시되었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리피트 반복하겠습니다.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세모를 하얀색 세모를 선택하시고 abs 함수를 이용해서요. 우리는 양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재고 마이너스 예약 주문 가로 닫고요. ABC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IF 에러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요. 일단 수식 작성하시고 아래로 복사하시면 네, 아래쪽에 하얀색 부분은 음,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하얀색 삼각형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명가, 회사 명가 판매 일자를 이용하여 표1에 k4부터 m7 영역에다가 가장 빠른 판매 일자의 월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일자의 월을 먼스 음, 함수가 아니라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어, 월을 두 자리로 표시하실 거고요. 그다음 가장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 함수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K4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먼저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값을 구한 다음에 월을 두 자리로 MM 월이라고 입력해서요. 월을 두 자리로 입력하고요. 월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민함수를 통해서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민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if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영역은, 음, 자전거 명이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B3부터 B28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J4와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하는데요. J4, J5, J6 우리는 J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를 한번, 두번, 세번 누릅니다. 그다음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데이터 조건을 지정할 건데요. 회사명의 데이터. 회사명은 음, C3부터 선택하셔서 C3부터 C28셀까지 선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위쪽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K2셀을 클릭하고 K3셀로 드래그합니다. 이동 방향키 이용해서 이동하시고요. 그래서 k3l3m3을 비교할 거라서 f4를 한번두번 번 눌러서 3행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요.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다면 심표 저희는 판매 일자의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판매 일자를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에 min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더민에 대한 로를 닫으시면 어, 이제는 이 어, 함수를 통해서 두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판매 일자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민 함수가 구할 거고요. 텍스트 함수는 그 구한 날짜를 월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셨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일자와 재고 수량을 이용하여 6월부터 7월에 재고 수량 평균을 구하여 표 2의 제16셀에다가 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에버레이지 조건을 줄 거니까 if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월을 추출할 거라서 먼스 함수 쓰실 거예요. 자, 판매일자에 6월에 해당한 데이터를 조건을 주실 거고 또 또는 5월이니까 연산자를 도하기 연산자 사용하셔서 7월에 해당한 데이터를 조건을 주실 겁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재고 수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j16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앞에서부터 작성을 할게요. average 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평균을 구할 거예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라고, 어, 우리는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 작성하시고, 더하기. 두 번째 조건 작성하시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신표. 저희는 이두개 조건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더하기 연산자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재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재고 데이터, 음,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참조가 필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는, 음, 한 번만 구하실 거니까, 어, 재고 데이터 가져와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어, 에버리즈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컨트롤 C부터 엔터 누르실 건데요. 조건이 6월 또는 7월입니다. 6월 또는 7월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셔야 되겠죠. 판매 일자의 데이터에 가서 갔습니까 6이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 두 번째 먼스 함수를 통해서 어 제주 판매 일자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7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 6월 또는 7월이면, 우리는 재고 수량을 가져올 거고요. if 함수에서 가져왔고,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Ctrl-Shift-Enter 눌러 주시면, 6월 또는 7월에 해당한 재고의 평균의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구안갑 뒤에 어떤 부칠한내용 없죠. 그래서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절대 참조가 꼭 되어야 하는데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라면 절대 참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하셔도 되고 아니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음, 다음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음, 자전거 명가. 회사명을 이용해서 자전거 명별, 회사 명별 어, 건수 몇 건인지를 구해서 표3에다가 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컨 a 드 함수와 썸 함수를 이용해서요. 음, 문제에 나와 있는 학정 뒤에 그 다음에 건자, 엔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하지 않고요. 어, 컨 a 드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음, 배열 수식이니까 앞에서부터 작성할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연결해 주는 함수입니다. "컨케드"라고 입력하시고 앞에다가 "확정"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고요, 한 칸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심표, 중간에 값을 구해서 넣으실 거고요. 맨 마지막에다가 몇 건이라고 건 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거고 가운데에다가 이제 썸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썸이란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첫 번째 조건 입력하시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입력하시고, 썸에 대한 가루를 닫으시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전거 명과 두 번째 조건은 회사명입니다. 자전거 명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요. 저희는 B3부터 B28세를 선택하고요. 현재 예제는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참조가 필요하고요. 같습니까? 자전거 명이 J22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J22가 클릭이 안 되시면 24나 다른 셀을 클릭하셔서 방향키 이용하셔서 J22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식을 복사하는데 J22, J23, J24. 그러면 F4를 한번, 두 번, 세번 누르셔서요. J열에 있습니다. 라고요. J열만 고정하시고. 다시 두 번째. 회사명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C3부터 C28세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갔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회사명의 데이터를 클릭할 건데 음 우리는 K 열의 데이터니까 아래쪽에 K14를 선택하거나 K19를 선택해서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K21 셀을 선택합니다. K21, L21, M21, 21행을 고정하기 위해서 F4,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셨잖아요. 이제는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라고 Ctrl-Shift-Enter 눌러주시면 어, 자전거 명과 회사 명에 해당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서 앞에와 뒤에 학정, 그 다음 몇건 해당한 텍스트를 연결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4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고 삽입의 모드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하는데요. public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 f n 비고 라고 입력하시고 예약 주문 이라고 입력합니다. If, 만약에 수량이 30 이상이면이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셀렉트 케이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예약 주문의 값을 다음 케이스 이즈라고 입력하시고요. 어, 값이 30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3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FN 비고에다가 저희는 음, 단체 구매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케이스 이제부터 복사하셔서 5 미만입니까?라고 조건을 수정하겠습니다. 작다 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개인 구매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케이스 엘스라고 입력하시고 fn 구매에 대해서. 음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if 구문이니까 and, 아 아니 셀렉트 구문이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 줍니다. 네, 이렇게 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해 주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확인 그 다음, 예약 주문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예약 주문 수량에 따라서 단체 구매, 개인 구매 또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의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서 데이터가 시작된 위치는 필터 위치가 아니라 안쪽에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는 B4세를 선택합니다. B4세를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저희는, 어,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가져오실 파일은 자전거 매장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매장 관리.accdb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안쪽, 안쪽에 자전거 매장 관리 테이블이 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제시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판매 일자를 더블 클릭. 두 번째,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세 번째, 자전거 명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네 번째, 단가. 다섯 번째, 이익금을 선택합니다. 다음, 회사 명을 선택하셔서 둘레 여섯 개. 문제 제시된 필드 여섯 개의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 누릅니다. 문제에서요, 음, 모든, 선택한 여섯 개 필드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회사명이 삼천리 이거나 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명을 선택하시고요, 같습니까? 삼천리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삼천리 이거나, 또는 다시 한번 갔습니까? 라고 선택하시고요. 참 좋은 레저를 선택합니다. 참 좋은 레저 선택하셔서 회사명이 삼천리이거나 또는 참 좋은 레저에 해당한 데이터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고 정렬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누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져, 어, 작성할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고 처음에 B4셀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에 B4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화면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피버 테이블 필드를 닫으셨으면 피버 테이블 분석에 필드 목록을 클릭하셔서 언제든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배치하실 건데요. 첫 번째 판매 일자를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매출액을 행에다가 갖다 놓으실 거고요. 그 다음 자전거 수, 그 다음에 단가의 합계, 그 다음에 이익금의 합계를 표시할 건데요. 어, 자전거 수는 음, 자전거 명필들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전거 명을 갖다 놓으시면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다음은 단가를 가져올 거고요. 다음은 이익금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드래그하시면 숫자는 합계, 그 다음에 문자에 대해서는 개수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대해서는 0부터 600만 원까지 100만 원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매출액에서 일단 어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룹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해서 레이아웃 배치하셨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라고 했으니까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고 매출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작성하겠습니다. 시작값은 0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최대값은 끝은 6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0을 6개 입력하셨나 확인하시고요. 단위는 100만원 단위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단가와 이익금에 대해서는 표시 형식을 셀서식의 숫자 범주로 천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합계 단가에서 더블클릭하셔서 음, 합계니까 따로 함수를 바꾸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표시 형식에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합계 이익금도 더블 클릭하셔서 음, 함수는 바꾸지 않고요. 숫자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명 필드에 대해서는 어, 자전거 수가 개수로 구해져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셔서 우리가 표시하실 필드 명은 한글로 자전거 명이라고 음, 필드 명을 사용자 지정 이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어, 확인 버튼을 누르시는데 이미 사용 중인 피벗 테이블의 필드 이름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자전거 명 자전거 수네요 이름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자전거 수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 명 필드를 음, 개수를 계산한 후에 자전거 수라고 이름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전거 수라고 이름을 수정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안쪽에 어,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를 두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현재 보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21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연한 녹색 피벗 스타일 보통 21을 클릭하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의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의 음,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예제. 음,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어,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어, 행을 삭제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중복된 값이 입력, 어,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합니다. 모든 선택 취소를 한번 누르셔서요. 수량과 매출, 아니 수량과 이익률을 가지고 두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한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서 제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중복 데이터, 중복된 항목 제거.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어, 조건부 서식의 상위하위 규칙을 이용하여 이익금 필드에 대해서 그럼 이익금이면 G3부터 선택하셔서 G39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그 다음 상위하위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위 10개 항목을 선택하시고 진한 빨강 테스트가 있는 빨가, 연한 빨강 체육이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음, 필터 도구니까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어, 정렬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이금 선택하시고 이금 어, 필터에서 우리는 어, 색 기준 필터에 진한 빨강,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체육이라고 했던 색을 기준으로 필터링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는 필터에 가셔서 셀색 기준을 선택하시고 클릭 한번 하시면 어, 서식이 적용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g 셀에 목록 단축 클릭하셔서 어, 숫자 내림 차순 정렬 클릭하시면 이제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 분,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음,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행과 열을 바꾸는 행렬 전환이란 도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행과 열을 바꿔서 차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우리는 어, 스타, 차트 스타일이 있는데요. 문제 어, 여섯 번째 둘레 여섯 번째 해당한 차트, 차트 스타일 스타일 6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과 기본 가로축 제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 그 다음 지역별 방문객 보고라고 입력합니다. 지역별 방문객 보고라고 입력하시고, 래서 보고 입력하신 다음 기본 가로축 제목을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에 기본 가로를 선택하시고 축 제목에다가 우리는 방문객 비율이라고 입력합니다. 방문객 비율 입력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음, 차트 제목, 가로축 제목 입력하셨고,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라고 해서 작성하셨고요. 어, 충청북도, 무료 방문객수. 그러면 무료면 파란색 계열이고, 충청북도를 클릭하면 충청, 어, 파란색 계열이 모두 선택이 되니까, 다시 한번 충청북도를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요소에 가셔서, 어,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값에 레이블을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요, 어 가운데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라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어, 값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범례는 위쪽에 표시하시오. 범례 가셔서 위쪽을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간격 너비를 70%로 설정하시오. 어, 차트 막대를 선택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네요. 간격 너비를 어, 문제에 나와 있는 값 70이라고 입력하시면 퍼센트 자동 입력이 됩니다. 축 단위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아래쪽에 0 다음에 20%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로 축을 선택하시고요. 축 옵션에 가셔서, 어, 기본 단위를, 기본 단위를 0.2라고 입력하시면 20%, 4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의 테두리를, 차트를 선택하시고, 어, 오른쪽에서 채우기미 선에, 어,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둥근 모서리를 체크합니다. 다음 효과에 가셔서 네온 효과에 음, 미리 설정에 가셔서 OPT 파랑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 강조색 1을 선택하셔서 차트 영역에 대한 테두리에 대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음,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를 작성하신 다음에 저희는 단추에다가 연결해서 작성하겠습니다라고 단추를 만들 건데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합니다. 위치는 B2부터 C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하시고, 저희는 매크로 기록에 서식 적용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 F7부터 F17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의 오른쪽 형식에다가 양수일 때는 파란색으로 기호 없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 색깔 면저 넣을까요?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0.0이라고 입력하고 세미콜론. 어, 음수일 때는 빨간색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빨강을 선택 입력하시고요. 빨강 입력하시고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0.0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음, 영일 때는 검정색으로 검정이라고 입력하시고, 검정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에 나와 있는, 어, 특수문자 모양을 찾아서, 특수문자 모양이, 네, 있습니다. 찾아서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양수, 음수, 그 다음에 음수라고, 양수, 음수, 문, 음수,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이죠. 양수 음수 0의 값. 추가적으로 문자에 대한 서식이 있다면 세미콜론에서 문자에 대한 서식까지 넣어주시면 되는데, 현재는 3개, 각각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저희는 텍스트에다가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음, 컨트롤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어, 이 이부터 F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음,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기로 확인 버튼 눌러서 조금 전에 적용하셨던 f7부터 f17을 선택하고 마우스른쭉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일반을 선택하고 아니네요 회계네요 회계를 선택하고 소수자릿수는 두 자리 통화 기호는 없음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겠네요 네 회계 소수자릿수 두 자리 기호 없음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음, 매크로 기록을 하신 다음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서식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적용과 서식 해제 매크로 기록과 연결 작업까지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3번 시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자전거 구입 버튼을 클릭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자전거 버튼 자전거 구입 버튼을 일단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폼이 나오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신 다음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자전거 구입 버튼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더블 클릭하시고요. 화면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는, 음, 폼을 보이고자 합니다라고요. 폼의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자전거, 판매, 관리라고 입력하시고요. 어, 근데 점이라고 입력했는데 쇼라고 보이지 않네요? 그 이유는 제가 자전거에서 오타가 있어서 어, 점 입력했는데 쇼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라고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점 입력하시면 쇼라고 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왼쪽 개체에서 자전거 판매 관리를 선택하시고, 위쪽에서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어 우리 화면 좀 이동하도록 할게요.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개체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음, CMB 자전거 명의 콤보 상자에는 K4부터 K8 영역의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도록,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콤보 상자 이름은 CMB 자전거 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소스라고 입력하신 다음, 연결하실 데이터의 위치는 K4부터 K8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폼 초기화 작업 첫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는 왼쪽 개체에 자전거 판매 관리에 폼의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그럼 등록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에는 CMD 등록, 프로시저에서는 클릭이라고 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내용이 수행되도록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에 입력된 회사명과 자전거명부터 판매액을 어, 구분이 기타 작업 3번 시트 표 안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데이터 행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을 하나,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임의로 I라는 변수 하나를 선언해서 따로 선언하지 않고, 물론 선언하시면 더 좋지만 생략하실 수 있고요. I라는 변수는 우리가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라고 우리가 i라는 변수 하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은 레인지. 현재 엑셀 시트 화면에 가셨을 때 어, 화면을 살짝 이동했을 때요 엑셀 시트에 B3부터 회사명이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 B3부터 그럼 시작점을 B3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B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B3으로부터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고요. 그럼 현재 B3 셀로부터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위쪽에 자전거 판매 대장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음, 이 행의 데이터가 음, 연결되어 렇게 따로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아서 연결된 걸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B3 셀이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고요. 우리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음, 현재 레인지부터 작성한 카운트의 값은 숫자 1이고요. 더하기 3을 해 준다면 네 번째 행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행의 어, 위치를 i라는 변수가 기억을 합니다. 다음은 셀즈 엑셀 시트에 조금 전에 구앗 i라는 변수에 2라고 어, 입력하는 거는 b열에, 두 번째 열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거냐면 폼에서 회사명에 입력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점 밸류는 생략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어, 세 번째 열, c열에다가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실 거냐면 음, 조금 전에 폼 초기화 작업에서 어, 데이터를 연결해 주셨던 CMB 자전거 명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네 번째는 어, TXT 판매액에서 입력된 TXT 판매액에서 입력된 값을 어, DR에 입력, 어,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음, 다섯 번째 열과 여섯 번째 열은 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명, 자전거명, 판매액은 폼에서 입력한 값을 그대로 B열, C열, D열, 2, 3, 4라고 입력하셨고요. 구분과 할인액은요, 현재 폼에 갔을 때요, 자전거 판매 관리 폼에 음, 회사, 자전거명, 판매액 말고요. 구분에 갔을 때 일반과 공동구매라고 있습니다. 구분에서 음, 일반을 선택을 했다면 판매액의 문제에서 보니까 3%라고 되어 있고요. 어, 공동구매를 선택했다면 판매액의 10%를 계산해서 어,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f, 만약에요. 음, if opt 일반의 값이 true입니까?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sales 어, 마 다섯 번째에다가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요. 일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어, 일반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요. 셀즈 l e s i, 4에 입력되어 있는 그러니까 d열에 입력되어 있는 판매액에다가 곱하기 3%, 0.03 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또는 txt 판매 곱하기 0.03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음, else, 일반이 아니라면 공동구매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공동구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공동구매는 10%라고 되어 있으니까 0.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폼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엑셀 시트에 입력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그 다음 공동구매 일반 네, 10% 여기에 셀즈 어, 아이콘바 4 대신에 txt 판매 글 넣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전거 판매 관리의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음, 입력된 레코드 수를 다음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폼을 종료하시, 종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건데요. 메시지 박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표시하실 내용은 입력된 데이터는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 띄신 다음, 입력된 데이터는 이라고 하시고요. 어, 우리가 등록 버튼을 통해서 입력한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어, 카운트를 할 건데요. 그 개수를 카운트하는 방법은요. 아까 i라는 변수를 만들 때 행의 위치를 구할 때, B3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라는 어,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럼 B3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가 따로, 음, 입력되지 않으면 기본은 하나가 됩니다. 만약에 B4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면, 음, B3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는 2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제목 부분과 실제 입력한 데이터. 그런데 저희는, 어, 종료 버튼 눌렀을 때, 제목은 빼고요. 실제 입력된 데이터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몇 개인지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하시면 어, 범위를 지정해서 레인지부터 카운트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그 다음 컨트롤 v 눌러서 b3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기술을 구한 다음 마이너스 1을 합니다. 마이너스 1을 하는 이유는 b3셀에 입력된 제목행은 어, 실제 어, 키보드 폼을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니까 제목행은 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하시고요. 그 다음 그러면 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몇 건입니다라고 개수가 구해 주고요. 그값 뒤에다가 몇 건입니다라고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폼을 닫고자 합니다. 라고. 업로드 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시고요. 일단 자전거 구입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폼이 나왔을 때 자전거 명에는 오른쪽에 K 어, 3부터, 어, K3부터인데 제가 K4부터 라고 했나봐요. K4, 아, K4가 맞죠? 다시 한번 볼게요. K4, 네, K4. 자전거 명이 아니라, 어, 분분부터, 맞습니다. 분분부터 하루까지 연결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 회사명을 임의로 삼천리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전거 명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판매액을 임의로 입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 공동구매. 그러면 10% 0.1 이라고 할인액이 구, 구해지는지 입력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 버튼 누르면, 어, 회사명에 입력한 삼천리와 자정거 명에서 선택한 포인트와 그 다음 판매액이 입력되어 있고요. 어, 구분해서 일반이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구매라고 입력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할인액은, 어, 공동구매일 경우에는 어, 10%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0.1을 곱한 15,000원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요. 현재 B3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는 2개이지만 제목행을 빼니까 입력한 데이터는 1건입니다라고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클릭하면 현재 입력, 입력된 데이터는 1건입니다라고 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